こんにちは。すみんです。あにょー。はい、ハロー。はい、すみん。はい。복습끝나자마자강지가왔다고요?뭐복습했어요?안녕하세요.미나지금나네생각중이었다.롯데기아야구보면서.지금야구하나?아오늘일요일이라일찍하겠구나.맞네.야구하겠구나.야구보려고했는데왔다고요?시차적응, 예, 생각보다, 무난하게잘한것 같아요. 밥도 오늘 벌써 저녁은 이따 먹을 거니까 두끼 아주 잘 챙겨 먹고요. 아침에는 규동, 예, 규동을 이게 되게 귀엽게 포장이 돼 있거든요. 위에 이렇게 고기가 있고 밑에 이렇게 밥이 있는데 고기 그릇을 그냥 밥 위에다가 이렇게 엎어서 5분 만에 그냥 예 네, 5분 만에 젓가락으로 다 먹었어요. 제가 그 뭐야 한국에서 미국 넘어갈 때는 시차 적응이 진짜 너무 안 됐거든요. 힘들고 막 낮에도 졸리고 막 공연할 때도 목도 잠기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네, 굉장히 아 사실 아까 낮에 그러니까 밤부터 얘기를 하면 밤에는 굉장히 잘 잤고요. 꿀잠을 잤어요. 꿀잠. 그리고 낮에 잠이 좀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한 3, 4일째 네, 카페인을 아예 안 먹는 걸로 나름대로의 그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그 낮에 졸린 거 잠깐 참으니까 지금 좀 괜찮아요. 아니었으면 또 커피 먹었으면 지금 또 졸렸을 거야. 지금 불굴의 의지로 예, 커피를 참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한 잔만 먹으려고 하는데 우선은 한 예, 최대한 뭐 내일까지는 좀 커피 없이 살아볼. 돌아가면은 뭐 캡슐이랑 원두도 디카페인을 좀 달려고요. 카페인 중독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노래 하니까 노래 자주 하니까 목에도 많이 안 좋고. 네, 커피 많이 안 먹으려고. 아, 오늘, 맞아요. 그, 스타벅스를 주문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디카페인으로, 마셨습니다. 근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맛은 정말 그 기존에 먹던 아랑 똑같았는데, 먹고 그 약간 각성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카페인 들어간 게 훨씬 맛있긴 한데 그냥 이 맛에 좀 적응을 좀 하려고요. 아. SE2 다음 아이폰 뭐쓸 거냐고요? 그러게요. 아직 고민을 안 해봤는데 SE3 나왔잖아요. 그래서 3로 갈아탈까 하다가 뭐 이제
전혀 외관이나 뭐 조금 빨라지는 거나 카메라 좋아지는 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일단 SE2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홈 버튼이 있어서 너무 편해요. 정신 건강에 카페인이 최고라고요? 근데 진짜 아까 낮에도 커피를 안 먹으니까 머리가 잘안 돌아갔어요. 막 계속 쭉쭉 처지고. 하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살안 빠졌는데 머리를 잘랐어요. 살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잘 챙겨 먹는데 살이 빠질 순 없어. 얼굴 살 빠지는 거는 그냥 젖살이 계속 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23살까지는 평균적으로 계속 젖살이 빠진다고 하니까. 스테이 위크 스포 해주면 안 될까? 근데 진짜 해주고 싶어도 나도 아직 몰라. 스케지기 알려줘. 옷은 마그리드 티셔츠예요. 약간 차콜색이라 해야 되나? 포켓몬은 아주 신나게 잡고 있죠. 이것을 읽고 있다면 윙크. 끼익 소리 이거 의자 귀신 아니에요? 포켓몬빵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머리 잘랐어요? 네. 미나 코로나 걸렸는데 응원 한 번만 해달라고요? 아이고, 물 정말 많이 드시고 얼른 얼른 몸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를 다 얼른 빼내야 돼요. 물 진짜 많이 드시고 가습기 꼭 틀어놓으시고 좀 습하게 습한 곳에서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빨리 나아요. 여기 기관지도 습해야 금방 아물고. 팝 챌린지? 릭스가 하는 거 봤는데. 팝팝팝. 오호호. 그 다음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 맥날 먹을 건데 뭐 먹을 거냐고. 베이컨 토마토 디렉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상하이 버거도 좋죠. 스타벅스 디카페인은 맛이 똑같아요. 다른 거 모르겠어. 그냥 원두를 다 똑같이 볶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푸딩이요? 아직 한 번도 안 먹었네. 이번에 와서는 생기면 먹어야겠다. 방학했는데 뭐 할까? 친구 집 가서 자야죠. 방학 국물. 시차 없이 이승학행 보니까 너무 좋다. 아, 맞아요. 미국에서도 시차 때문에 콘서트에서 부른 노래 다 제가 고른 거냐고요? 몇 개는 제가 골랐고 찬이 형이 갑자기 시킨 것도 있고. 근육 좀 보여달라고요? 와서 찾아보세요. 아, 고스트 녹음 비하인드요? 고스트 녹음 비하인드. 진짜 디테일하게 일단 쭉 불러놓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계속 고쳐가지고 한 3시간 반? 예, 걸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 30분 동안 모니터 해가지고 총합 한 4시간? 4시간 했던 것 같은데 3시간 반을 거의 그냥 계속 듣고 부르고 듣고 부르고. 아,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용복이도 잠깐 놀러 와가지고 마지막에 용복이가 막 발음 들어줬어요. 근데 좋다고 막 자기도 엄청 좋아하던데요. 엄청 신나 보였어 노래 듣는데. 처음에 되게 이렇게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용복이도 고스트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거 커버한다고 용복이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 노래 엄청 좋아한다, 잘 불러달라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놀러와가지고 되게 재밌게 듣다 갔어요. 귀 안 뚫을 거냐고요? 예, 전 진짜 뚫을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진짜로요. 마리오 파티 해봤냐고요? 아, 저는 애들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여서 직접은 안 하고 그냥 옆에서 막 하는 거 보기만 했어요. 계속 봤어요. 공연장에서도 그냥 옆에서 그냥 목 풀면서 보고 뭐 먹으면서 보고.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막 축구하는 것도 있고 배드민턴이었나 테니스였나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막 불타는 그 경쟁심으로 막 하던데요. 일본 콘에서 레몬 또 불러줘. 아, 승스타그램 해시태그 요즘에 안 쓰냐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사진에도 이제 제가 있고 뭔가 그 텍스트를 그냥 간결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새.
그립다고? 아니, 왜다 울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네. 다시 쓰죠, 뭐. 서운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쓸게요. 서운했구나.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물 요새 거의 한 2리터? 못 먹어도 2리터, 많이 먹으면 3리터 이렇게 먹는 것 같아. 오늘도 벌써 3통 반 먹었다. 거의 2리터 먹었네. 승민아, 혹시 후배 밴드 엑디즈 앨범 들어봤어? 아유, 물론이죠. 저는 예, 그 해피 네스데이부터 꾸준히 이렇게 듣고 있어요. 밴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지하 연습실에서 그 애들이 맨날 거의 저희 데뷔 초 때처럼 이제 그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연습실에 이렇게 가면 항상 있는데 친구들이 뭐라 해야 돼? 거의 무슨 인사도 막 90도로 막 하고 되게 이게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엄청 낯을 가리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일부러 말 걸어요. 화장실이나 그런 데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 다음 앨범 언제 나가요? 이러면 이번에 나왔잖아요. 7월쯤에 나올 것 같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애들 막 머리색도 바뀌어 있고 그러면 컴백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되게 막 많이 물어봐요. 아니, 왜냐면 나도 막 되게 처음에는 모든 게막 낯설잖아요. 그런 공간도 지금은 너무 익숙해졌지만, 그래서 막 먼저 이렇게 저도 그런 막 데뷔 초쯤에 이제 막 선배님들이 그냥 툭툭 한마디 해주시는 게 되게 많이 힘이 되고 되게 그랬는데 뭐라 해야 돼? 아무튼, 네, 좀말 걸어보고 싶었어요. 에이, 뭘 선배예요? 선배 같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진짜 사소한 안부. 다음 앨범 언제 나와요? 되게 아마 바보같이 물어봤을걸요, 저. 맨날 회사에서 막 노래 몇 시간씩 부르다 나와갖고 지쳐가지고 막 탈진해 있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이 저희 막혼날 와가지고 저희 막 울음바다 된 것도 다 보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면목이 예, 얼굴 보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죠? 그냥 편하게 해주는 거죠. 막 솔직히 막 인사도 더 편하게 하고 싶고 그냥. 지금 진짜 지나 다닐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 물론 우리도 그랬지만 바보 감자 강아지 선배 바보 같은 선배로 보여도 좋습니다. 그냥 친구들이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게 막 음악 하는 것 같던데. 짜장님, 승민이 어깨 위에서 축구해도 됩니까? 오랜만이다 이거. 한창 데킬 할 때 뭐였지? 사범님 맞아 사범님 그거 할 때 대본이 있었는데 와 추억이다 데키라 으어 그때가 굉장히 그리울 때가 많아요. 옛날 국밥 한 그릇 하고 가가지고 백다방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흑흑 그립다 그 순간이 그리워지네요. 왔는데 그쵸? 월요일마다 그립다고요? 그러네요. 사범님 집에 놀러가도 됩니까? 맞아 이거 있었어 대원 중에 둥둥이들 아 그립네. 이리노와 데키라가 그리운 거냐고요? 아 전자는 괜찮고 데키라만 그립죠. 아 멍디도 있었죠? 그쵸? 일본에서는 어제 장어덮밥을 먹는 날이었는데 승민이는 먹었어? 일본 장어도 엄청 맛있으니까 먹어. 오 그런 날이 따로 있구나. 오 기회가 되면 장어 주시면 꼭 먹어볼게요. 오늘 흙 묻은 감자 아니고 씻은 감자 같다고요? 그때도 막 씻고 나온 상태였어요. 안 씻지 않는다고. 지금은 왜? 네. 메이크업이 좀 돼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뭐 찍다 왔거든요. 왜덤 교정 시작했는데 이거 이렇게 아픈 거였냐고요? 치통이 정말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고통이 뭔 감자 껍질 벗긴 감자 유지장치 제대로 안 해서 재교정해야 된다고요? 꼭 재교정 후에는 제대로 해주세요.
나도 유지장치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오. 'm going to sleep. 뭐야? Good night, my love. Good night. Bye bye. 'I went to your concert in LA. Thank you for the best time of my life. It was a great time for me too. 'Your smile is the best in the world.' 피카피카 피카츄. Do you like strawberry? Of course, I love strawberries. 'Are you tired? No, I'm not tired. 승민 in the building. 시애틀, great city. 디저트 좋아하나요? 에그타르트라던가 휘낭시에라던가. 디저트. 사실 디저트를 밥 먹고 막 따로 챙겨 먹는 편은 아니긴 해요. 멤버들 중에서 유독 그런 것 같아. 그냥 밥을 많이 잘 챙겨 먹는 편. 디저트는 딱히 안 먹어요. 근데 뭐 밥 먹고 아랑 케이크, 치즈케이크 이런 건 좋아해요. 까만 피카츄 잘 있습니다. 저기 제 가방에 아주 잘 붙어있어요. 많은 도시를 함께 했어요, 저 친구. 스키즈가 콜라보했던 편의점 팬밀리마트 있잖아. 거기에서 지금 피카츄의 파인애플 프레페가 있으니까 먹어봐. 과육이 들어가 있어서 짱 맛있어. 오,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오. 교정기 엄청 깨끗하던데 비결이 뭐야? 그냥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양치하는 수밖에 없죠. 뭐. 깨끗한 비결이랄까? 그런 거 딱히 없습니다. 유지장치 많이 부셔서 의사쌤한테 많이 맞았다고요? 어떻게 부서지는구나. 조심해야겠다. 디카페인 커피 오늘 마셨어요? 미국 시리얼 올 때 사왔냐고요? 아니요, 시리얼은 안 샀어요. 티토스는 그냥 준비해 주신 거 두 개 챙겨 왔어요.
이게 여기 나오는 것보다 되게 넓게 나오는구나. 뭐 챙겨왔냐면요, 제가 마지막 소감 때 언급한 곡입니다. 지토스 플레이밍 핫 맛이랑 플레이밍 핫인데 살짝 레몬 그런 라임 맛이 살짝 섞여있어요. 최고입니다. 정말 정말 맛있어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서 아껴 먹을 겁니다. 잘 맛있어. 하티라시 예스. 영감 물이에요. Water. 목 안 좋냐고요? 아니요, 목 상태 완전 좋은데. 승민아, 나도 설측 교정하다가 밖으로 뺐는데 진짜 발음 안 되더라. 새삼 설측하고 노래 부른 승민이가 너무 대단했어. 아, 나는 그거 설측으로 해도 나사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연습해서 버틸만 했는데 나사 박으니까 아예 혀를 못 움직여서 그래서 밖으로 뺀 거거든요. 나사 박은 것처럼 미쳐 매니아. 승민아, 뗴 하는 말투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애기 태이한테 알려줘. 그러게요, 뗴가 언제 생겨났을까요? 저를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뗴. 아, 너무 웃긴 댓글이 있는데? 뜬민아, 일본 편의점의 돈가스 과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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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같다. 진짜 꼭 먹어봐. 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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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같아요. 꼭 먹어볼게요. 나 어제 저녁으로도 돈가스 먹고 방금 점심으로도 돈가스 먹었어요. 맛있지. 카페인이랑 디카페인 커피 차이 있냐고요? 맛이라던가. 난 커피 못 마셔서 너무 궁금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디카페인은 살짝 그 감칠맛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거에 좀 익숙해지려고요. 잠을 쇠 짜. 아, 그거예요? 잠을 쇠 따 짜 이건가? 그러게, 진짜 언제.
승민아, 친누나랑 언제 연락 마지막으로 했어? 아까 점심 때 영상통화 왔어요. 이제 같은 시차라고 아주 신난 것 같던데. 자물쇠 때야 맞아요? 아, 더블라 떼야떼야라다 다라다다 그거? 아, 누나가 영통을 하는데 가족들이 다 있었죠. 다 같이 점심 먹으면서 저한테 통화를 했더라고. 누나랑 둘이 이러진 않아요. 공차 뭐 먹을까? 공차 메뉴 추천해줘. 민트 초코 스무디 맞나? 오늘 한이가 창빈이한테 자꾸 독두껍이라고 한다고요? 아, 아까 그러긴 하더라. 독두껍이가 뭐야 도대체? 부모님이랑도 전화 많이 했죠.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시차 맞춰가지고. 민초 단종됐다고? 안 돼. 공차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아니면 녹차 말차 프라푸치노인가? 아니 그건 수벅이잖아. 아 뭐였지? 아 제주 녹차 바른 뭐지 그거. 예 맛있어. 아 초코 바른 녹차 뭐. 아무튼. 가족들이랑 다 같이 VFTV로 보고 있다고요? 아이고 부담스러워라. 제 얼굴 엄청 크게 보시겠네요. 아 맞아요. 초코 바른 제주 녹차 워시. 맞아요. 그것도 단종이라고? 단종이 많이 되는구나. 승민, can you give stay a hug? 내일 뭐 하냐고요? 말해주고 싶다.
일본 콘서트 때 부른 레인도 진짜 좋았는데 다시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다시 부르면 되니까. 'Can I be your dog? What? 'Please smile all the time. You're making my day. 앞머리 정리해주고 싶다고요? 됐다. 반바지 아닙니다. 오늘 긴 바지입니다. 승민아, 나 이제 알바하러 가야 되는데 화이팅 해줘. 화이팅. 재밌게 하고 오세요. 퍼스널 컬러 검사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저 웜톤이란 분들도 많고 쿨톤이란 분들도 많고 그러네요. 뭘까요? 거 가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있던데. 근데 그게 메이크업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달라지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쿨? 파워 쿨톤? 아 근데 웜톤이란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근데 확신의 쿨톤이라고? 소파가 그네라고요? 그러네. 메이크업 아예 안 하고 받아야 정확하다고요? 그러면은 확신의 웜톤? 봐봐 이거 다 달라 말하는 게. 주변에서도 누구는 쿨톤 뭐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뭐 가을웜? 봄웜인가? 뭐 그런 계절 그런 게 있잖아요. 가을웜 아니 아 봄웜 아니면 여름쿨 주신 분들이 많던데.
대비감이 잘 어울리는 쿨톤은 뭐예요? 메이크업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쿨 같다고요? 봄 라이트? 멍톤? 가을 웜, 아 가을 웜 얘기도 많지. 복잡하네. 퍼컬 라디오 DJ는 뭐야? 대비감 주는 게 뭐예요? 옷 색깔로 주는 건가? 패턴이 잘 어울리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려준다고요? 감자톤, 야 좋다. 아 예를 들어 흰 셔츠 위에 검은 자켓 입는 그런 거? 한색으로 통일하는 거 말고 퐁퐁푸린이 웜톤이잖아. 그러니까 스미도 웜톤이야. 떼떼톤, 메가톤, 시골 감자톤. 그래요. 얘기하고 싶은 거 어디 한번 끝까지 얘기해 봅시다. 어떤 톤까지 나오는지. 진짜 김치톤은 뭐예요? 김치찌개톤. 제왑 창법톤. 바리톤. 목 뻐근하냐고요? 아니요, 그 어제 아무래도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제가 잘 뭉쳐가지고 계속 목 주변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요. 아픈 거 아님? 마하그리드 톤. 아 좋죠. 최고의 티셔츠. 아무리 세탁해도 늘어나지 않는 티셔츠. 최고의 티셔츠. 장시간 비행하면 뭐 하냐고요? 진짜 할 게 없어요. 여기 오면서는 거의 한 8시간 자고 일어나서 저 비행기에서 오도 잘 안 먹어요. 왜냐면 안 먹어야 안 먹고 16시간 공복하고 도착해서 첫 끼니를 먹어야 시차 적응이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되기도 하고 비행기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잘 안 먹어요. 비행기에서 되게 몸이 개운해요. 뭘 비행기에서 공복으로 있어요. 그래야 잠도 잘 오고 그냥 자거나 여기 오면서는 그거 일본어 회화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외워지는데 지금 사실 머리에는 몇 개 안 남아 있습니다. 기내식을 다 먹으면 그게 좀 도착해서 이게 아마 힘들 거예요. 몸도 되게 축축 처지고 물 엄청 먹어요. 비행기에서 엄청 건조하니까 물을 엄청 먹고 도착해서 당일날에도 물을 엄청 먹어요. 그러면 좀 빨리 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미국 갈 때는 못 참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못 참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중이 진짜 안 됐어. 근데 공복유지 이게 말이 쉽지 진짜 힘들어요. 한 푹 자고 일어나면 되게 배고프거든요. 아, 그걸 참아야 돼. 비행기에서 소화도 진짜 안 되죠, 그쵸? 소화도 안 되고 몸도 엄청 굳어요. 사실 이게 되게 앉아있어서 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게 몸 안에 있는 혈액들은 그 속도를 다 받는데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진짜 안 된대요. 맞아요. 발부터 시작해서 몸도 엄청 붓고 그리고 나는 시차 적응 안 된 상태에서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목이 잠겨서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나는 중요하지 빨리 해야 돼요, 시차 적응. 그래야 목이 잘 풀리고 이게 그 노래할 때 되게 잡음이 안 섞여서 나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없네요. 요즘은 안 보네요. 비행기 타기 전에 멀미약은 따로 안 먹어요. 막 멀미를 비행기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카리 마시는 것도 도움 많이 돼요. 우영우 그거 드라마 재밌어서 다들 보던데 저는 아직 1화까지 봤고 2화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끊겼어 지금 보다가. 스키지기 반배경. 이거 끝나고 밥 같이 먹을 거예요. 안 할라 해도 스키직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니까. 근데 그때 그 밥 드시던 스키직이는 아니에요.
그때 아니비로 밥 드시고 계신 거 다 비춰져가지고 아 참 웃겨 죽는 줄 알았네. 키식이 밥 줘. 한창 멍키라 할 때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 한 주 동안 멍키라 들으려고 살아갔던 것 같아 너무 즐거웠던 가을밤의 꿈 같았어. 그립다. 가을밤의 꿈 같았다니까 되게 그때 무렵이 엄청 엄청 생각이 나네요. 재밌었는데. 다 먹었다. 거의. 뭐든 누구한테도 힘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꿈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날씨도 좋았지. 인스타그램이 싫더라고? 알겠어, 꼭 할게. 껌 어떻게 씹은 거냐고요? 껌 진짜 잘못 씹은 교정기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되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해서 풍선 껌 딱 불었죠. 그게 그거 얘기하는 거죠? 독두꺼비도 싫더라고. 어디서 싫드? 스키지기도 싫드? 그게 순간 검색량이 딱 엄청 폭발적으로 몰리면 그렇게 되는 건가? 대한민국 트렌드. 별명 중에 어떤 게 제일 좋냐고요? 명창강지 좋아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귀엽게 들리기도 하면서도 엄청난 그런 책임감을 심어주는 별명인 것 같아요. 포차코 포즈 해주세요. 아 얼마 전에 그거 봤어. 포차코는 울 때 귀로 눈물을 닦는다. 아 너무 귀엽던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닦던데 이렇게 귀가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했어. 이렇게 귀여웠어. 한방 웃음을 지어버렸습니다. 그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너무 귀여워요. 아보카도가 사라진 게 너무 슬프다. 왜 사라졌을까요? 내 아보카도 돌려내.
약간 삐뚤었다고요? 공기청정기를 켰습니다. 노 아보카도 플리즈. 티비로 보고 있는데 왕 크니까 왕 귀엽다. 같은 시차에서 이게 뭐 얘기하기가 되게 편하구만. 머릿결이 좋아 보인다고요? 고맙네요. 저는 이제 슬슬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직 뭐 먹을지 모르겠네요. 시키지기도 밥 먹여야 해서. 지금 6시 넘었네요. 슬슬 저녁 시간이니까 스테이도 하던 거 마저 잘 하고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 스테이도.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은 열무국수. 요새 되게 더우니까. 일본도 엄청 덥더라고요. 시원한 게 땡깁니다. 맛있는 저녁 먹고 오늘도 푹 자요. 또 오겠습니다. 다 같이 밥 맛있게 먹을게요. 캡처 타임 마지막으로. 시작합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또 얘기하자. 안녕. 밥 맛있게 먹어요. 바이바이.